그 향기가 한 마음으로 반야의 등을 올립니다. 무거운 돌살로 지금 정성 담아서 가죠. 불광을 여겁하게 지키면 한국 불교의 미래도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스님, 호법호법 하시는데 호법의 참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공부해라. 그러면 호법은 저절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광을 창립하신 금화당 광도 근스님의 가르침과 덕화에 우선모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불교의 역사를 새로 쓴 불광운동에 크게 공헌하신 공덕을 찬탄하오며 불광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초 선생님한테 그 제목이 불광입니다. 하나 써주실랍니까 하니까 흔쾌히 써주셔가지고 스님한테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 불광 월간지입니다. 행운을 수행하오리.